안녕하십니까, 탑필드입니다. 오늘은 목조주택에서 전기, 설비, 에어컨 등 목재에 타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전기, 설비, 에어컨 하시는 분들이 타공 작업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홀소 또는 홀커터라고 하는 툴로 타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목재를 타공해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잘 안 뚫립니다. 뚫린다 해도 내부에 타공된 목재가 끼어서 빼내느라 고생해야 하고요. 특히 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 타공을 하기 때문에 타공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큰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셀프 피드 드릴 비트입니다. 셀프 피드 드릴 비트는 디월트, 미러키, 어윈, 디아블로 등 여러 브랜드에서 출시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유독 국내에서 타공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유지 보수가 편리한 미러키의 스위치 블레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셀프 피드 비트를 보시면 가운데 나사가 있고요. 그리고 목재를 깎아주는 날이 있고 드릴에 물릴 수 있는 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운데 나사는 마모가 되면 교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스위치 블레이드는 가운데 나사뿐만 아니라 목재를 깎아주는 날도 대팻날처럼 교체를 해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으로 타공을 해보시면 타공의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타공 사이즈는 16분의 9인치, 그러니까 약 14mm부터 4와 8분의 5인치, 약 117.5mm까지 크기별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릴은 어떤 드릴을 사용해야 할까요? 보통은 1250rpm 정도의 저속이면서 토크가 높은 드릴이 유리하고요. 속도 조절 기능이 있는 드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드릴은 보쉬 한마 드릴을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 한마 드릴을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 셀프 피드에 최적화된 드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디월트의 스터드 앤 조이스트 드릴이 있고요. 미러키에서는 홀 호그 라이트 앵글 드릴이 있습니다. 물론 유선 제품들도 있긴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못 뚫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타공 하나는 기가 막히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목재 타공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기, 설비, 에어컨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내에 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직구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디월트 미러키에서는 국내에도 이 제품들을 출시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드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